파이 여러분, 헌터 파이요. 자, 여러분, 오늘 수리남에서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무려 10시간 동안 제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아래쪽 구리무로 쭉 비포장도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하루 야영 아닙니다. 이틀 야영 아닙니다. 4일 정도를 야영을 하면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걸 잡아서 추배를 팔지 모르겠지만 추배를 팔 만한 생물이 잡히면은 그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닥치는 대로 해루질인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정글질이야.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10시간 동안 차 타고 정글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근데 약해 빠진 우리 라기가 안에서 혼자 자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깨워볼게요. 라기 일어나, 나가야 해. 알았어. 약해 빠졌군. 자, 여러분, 이제 수리남 정글에 데려가주시는 정글메이트 세 분이 계십니다. 딘, 피터, 랜디라고 하는데 차로 저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상. 브로! 아, 야, 굿모닝. 그리고 계획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은 원래 바로 먼 정글로 가려고 했는데 한 10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정글에 가가지고 하루를 숙박을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 정글로 가볼 것 같습니다. 랜디. Yes. Yeah, but. Are you okay? Yeah. This tomorrow, yes. I heard. Today I'm good. Good today. Good. Yesterday I'm not good. 저희 1편에서 피파피파라는 두꺼비를 먹었잖아요. 독이 없다고 분명했고 먹은 사람들 전부 다 괜찮은데 랜디만 다음날 배탈이 났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랜디가 겉은센데 속은 아주 나약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글로 가서 교육시켜보겠습니다. 이러다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먼 정글에 가려면은 딥내 차를 타야 되고 보트를 타고 3시간도 가가지고 엔진이 필요한데 지금 이 두 개가 다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정비를 맡겨놨는데 내일 된다 해놓고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남미가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화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화나는데 잘생겼어요. 나? 포털 나왔어. 진짜로? 여러분, 역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해결돼가지고요 출발했습니다. 일단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ride the boat. Yes. Yeah. Very nice. 이제 배 엔진을 따로 싣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엔진을 같이 배에 하잖아요. 근데 남미나 이런 데 오면요 엔진이랑 배를 따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배를 도킹해 보겠습니다. 자, 고리에다가 걸고 이렇게 결석을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정글. 장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먼 여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좀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이동 원 필요. 아, 너 필요. 여러분, 못 이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분 자체가 불법이래요. 불법 체류 이런 것 같은데. Is there many Chinese illegal stay here? Yes. Why? Because Chinese people, they come here to Suriname or to make business or they go from Suriname to the USA. So they use Suriname as a gate to go to the USA. But it's not bad. The Chinese people here in Suriname, they're good people. They all make stores here, you know. They do a lot of business here in Suriname. 여러분, 저기 도마뱀이 한 마리인데 아메이바라는 도마뱀이거든요. 뭘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메이바야, 내가 여기서 시간 나면 너 잡아먹는 거 한번 찍을게. 나도 너 먹을게. 어, 그래, 잘 숨었네. 한국말 할 줄 아는구나. 자, 여러분, 지금 정글로 가다가 갑자기 어디 세웠는데 카피바라 농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헌터분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예측 불허하게 어디를 가곤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카피바라 좋아하시니까 카피바라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우와, 엄청 크네. 여기는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카피바라 농장 이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카피바라 농장 있습니다. 아, 저기 새끼들 있다. 아유, 귀여워. 너무 미안한데 뉴트리아 같네. 어, 뭐야, 돌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거북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옐로우풋이라고 하는 거북이 같은데 사이테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지만. 어, 너 왜 그래, 담 걸렸네 이거. 자, 여러분, 다시 정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딤,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6명이 타 있습니다. 피터, 딤, 랜디, 앤 왓? 배트맨. 이렇게 해서 6명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기 보시면 배도 하나를 더 실었거든요. 강으로 가서 보트를 두 개를 띄운다고 합니다. 우선 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잠깐 가다가 섰는데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거 봐봐요. 나비예요. 우와, 대박이다. 진짜 우와, 이게 뭐야? 나비 동원이 온 것 같아. 우와, 미쳤어. 지금 나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얘네가 모여있는 이유가 물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찍으려고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다시 차로 이동해볼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내렸습니다. 저 강이 바로 보트를 띄울 강인데 자, 이제 이 배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배를 차로 뒤로 이렇게 트레일러 해가지고 대거나 하는 선착장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로컬입니다. 인력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뛰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아마존입니다. 내가 여기 와있다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우린 가방에 왜 이렇게 호박볼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나트륨 같은 거 섭취하기 힘들잖아요, 자연에서. 그래서 땀을 빨아먹는 거구나, 여기 붙어있는. 내가 미끄러워가지고. 우와, 내 슬리퍼는 이거 좀 심한데? 너무 개찐따 같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 나 무서워. 네? Yes. 탑승 완료. Let's go, lady. Yes. Where's the seatbelt? Where is the seatbelt? 여기죠. 이야. 와, 그림이죠. 미쳤죠. 예. Yeah. 여러분, 풍경 한번 보세요.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와 팀이 저기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Did you catch? 아 까비 도착해가지고 저 베이스캠프를 정글도로 다 조지고 계십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짐을 다 풀었고 나무랑 마무 사이에 해먹을 칠 것 같습니다. Why cutting? I'm gonna use this for fishing. Big 아, fish. 아, 아, 와, 이것도 자른다고? Okay. Okay. Yeah. You strong man. 제 생각에 비올때를 대비해서 천막을 치려고 묶기 좋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맞네. 맞아? I'm genius. 자, 여기는 스콜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천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저쪽을 묶고 낚싯줄을 걸어가지고. 오케이 천막 완성됐습니다. 나이스 너무 좋다. 여러분 해먹을 사왔는데 요새 해먹이 좋게 나와서 모기장도 이렇게 알아서 있더라고요. 어 뭐야 커플이야? 아니 우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How you call the nicest hotel in Korea? Most expensive. H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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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att. This is Hyatt in Seoul. So nice you want to see. Not five star, billion star. Wow, some nice five-star Hyatt Hotel in Suriname. 진짜 좋은데? 모기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모기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연기 안 하면요 모기들이 달아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뗄감을 피우면서 온 종일 불을 피울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다 쉬고 있습니다. 저도 좀만 쉴게요 여러분. 오늘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12시간 넘게 일이랄만 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게요. 룬나이 키스. 랜디. Yo. What is that? Gonna cook some rice. Wow. You are my mother. Yeah, yeah, yeah. We must eat good first and then we go home. Yes. 저 자세로 밥 받은 거 봐. I must feed my children. Fire. Oh. Fire in the house. Fire in the house. 서든 어택 좀 하셨나 봐요. 엄마가 밥 해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엄마. Mother. Yes, my son. Yes, my son. 이야, 기가 막힙니다. Thank you, mom. 낭만입니다, 여러분. 낭만. 자,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앤디, you go to Korea and business. Yes, we can start the business. 진짜 맛있는데요? Too bad. 이 물고기를 설치해 놓은 거를 걷어왔거든요. 우와, 신기한 것들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비파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구피천에도 막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물고기입니다. 이 청소물고기의 원산지가 거의 남미거든요. What is that? We call it 구비. 와, 수리남은 구비라고 하는데 이 이를 보세요. Delicious? Yeah, it's good fish. 얘들이 생김새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가 좀 발달이 돼 있을 거예요. 아 얘는 잉어같이 입이 발달이 안 돼 있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게 이겁니다. 이게 뭐야? 눈이 이상한 데 달려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메기예요. 이게 식이물고기 피라냐의 새끼인데 블랙 피라냐라고 다이아몬드 블랙 피라냐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이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자 요거는 내일 낚시관 할 때 미끼로도 쓸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배를 타고 근처에 있는 동물들을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사냥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서 정찰이 시작됐습니다. 저런 식으로 동물이 있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This, and you see this, you must kill it. 야, 야, 야. 와, 와, 와. 불빛에 날라드는 벌입니다. 이게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제가 페루 아마존 갔을 때 저 벌한테 겨드랑이가 쏘였는데,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2년이 됐는데도, 그 자국이. 그래서 저 벌은 그냥 손으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아, 스네이크! 우와! 우와! 저 뱀을 그냥 잡으러 갑니다. Is that poison? There's no poison. It's a tribua. Tribua. 아. Batman, catch please. 오, 도망간다. 오. 어, 그냥 부드럽게. 우와 너무 예쁘다. 한국에 있는 종인가요? 한국에 없을걸요? 우와 얘 머리 진짜 그냥 독사같이 생겼다. 독사 같죠? 저는 머리 보자마자 이건 독사라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제가 아마존 갔을 때 이런 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너무 순해요. 딱히 뭐 공격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트리부아라고 해서 나무 위에 주로 사는 애인데. Can I eat? Too small.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f we go catch anaconda. Are you sure? 예. Yeah. Yeah. 야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얘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아, 쉐! 불이 원래 뱀에서 냄새가 나요, 이렇게? 그러진 않는데, 자연에 있는 애들은 유독 많이 나더라고요. 아, 베트남에서 뱀을 잡아서 먹었었는데, 그때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아, 예스, what is that? 와우, 나이스, 굿. 스멜 굿. Then you know, hey, it's a snake or it's a caiman or it's a paca. Red eye. Red eye. 이게 밤에 후레시키고 보면은 형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반짝이는 거 보기 때문에 그 반짝이는 게 빨간색이면은 랜디가 말했던 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요? 와, 저걸 어떻게 봤어? 눈치챘다. 근데 얘 되게. 오, 손에 떼겠지. 오케이.
나이스. 뭐야, 꼬리로 치려는 거 봐. 그린 이구아나죠? 예. Is it? 수리남이 eat it, yeah. 아. This is too small. 아, 예, yeah, 예. Yeah. 우와, 이게 그린 이구아나인데요, 여러분. 이 녀석을 제가 대만에서 잡아서 먹었었는데, 그건 큰 녀석이고, 이 녀석은 새끼입니다. 여러분, 얘는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달가, 붙어 있어. 매달려. 죽은 척 하지 마. 그래, 야, 야, 죽은 척 하지 마. 다 끝났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야, 떨어져. 야, 떨어졌어. 아, 야, 혜영 기가 막히게 친다. 달가. 얘 냄새 나나 볼게요. 아, 얘는 very nice smell. Snake smell bad. Do you know why? When you catch the snake, he's let out the smell to protect himself. 아, 아니 이거 이구아나를 어떻게 본 거야, 진짜? 이 거리에서 이구아나를 봤어요, 여러분. 말이 안 돼. 자, 그럼 이제 물고기 그물을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해가지고 쭉 설치를 해놨습니다. 한국에선 불법 아니에요, 이거? 불법인데 여기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 와우, 거기 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그냥 잡히는구나. 이거를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설치를 해놨던 거였거든요. 우와, 와. 와, 와. I want to see that. 이야, 생긴 거 보세요. 이가 살벌합니다. 카라신과의 물고기 같은데. 와, 너무 신기해요. Slot, you see? 아, the slow one, the slow one. 나무늘보야, 우와. 자연산이잖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보이나, 진짜. 대박이다. 숨는다, 얼굴. 아이고, 눈부셔. 미안해, 미안해. 야생 나무늘보보다니. 자, 여러분, 지금 2시간 정도를 눈이 빠져라 찾고 있거든요. 저는 한 마리도 못 찾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You leave it, Loma. What is that? I think a snake. 아, 진짜 어떻게 보는 거야? 저 위에 있는 거? 이거 뱀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와, 진짜 이걸 어떻게 봐, 그 멀리서. 뱀이 생각보다 이렇게 인기척이 있어도 도망가진 않네요, 잘. 지조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잘 도망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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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한다. 얘는 공격하네. 아, 저렇게 톡톡톡 치는구나. 말고 있는 꼬리를.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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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배트맨 윈. 왜, 다시 가, 다시 건다. 다시 건다. 자, 2차전. 이게 와일드지. 와, 끝났다. 목 잡았어, 끝났어. 이야. 머리가 세모나타고 다 독산 아닙니다. 이거는 트리보아가 확실해요. 랜디 브라더, 나이스 쿠킹, 나이스 씨, 나이스 캐치, 나이스 드라이빙. 아, 유. 야. 아니, 여러분, 여기서 저거 나뭇가지 보고 뱀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로 보는 거랑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보여요. 자, 또 뭐 발견했어요. What is that? I don't know. 푸뚜라는 거래요.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불러본대요. 이 소리로 저 녀석이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 생 t 부터 is sick. 올빼미류네. 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기 가고 있어요. 저기 지금 꼬리만 살짝 살짝 움직이는데 저기, 아, 저기 살짝 지금 이렇게 줄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저 위에 있네. 저거 잡는다고? 저거 어떻게 잡아? 와와 얼굴 완 숨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움직이잖아요. 저걸 진짜 잡아오신다고? 높이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진짜 헌터라고 하시거든요. 랜디의 사수라고 해요. 아니 막 개미랑 이거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냥 들어가죠. 더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맨발이에요. 지금 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건 안 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예. 뭐야? 야, 뭐야? 아. 야, 사이즈 더 커졌어. 와, 와, 이빨이에요, 저거? 네. 우와, 어마어마하다. 오케이. 나이스. 뭐가 있어요? 오, 움직여. 원숭이. 멍키? 예, the night monkey. 우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귀여워, 엉덩이 봐요.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다. 쟤는 소수 무리로 다니는 그런 원숭이 같아요. 또 뱀을 발견했거든요. 저 위에 있어요. 아마존 트리버 왔습니다. 저거 뭐야? 물고기 반짝거린다. 저 반짝거린 거 눈 보이시죠, 여러분? 어? 물고기 잡으려 한다. 이거 봐봐. 오! 피커 베스? No. Wolf fish. 아, wolf fish. 일단 뱀 먼저. 너 잘못 걸렸다, 임마. 그 어디에 있어도 잡는 헌터한테 걸려버렸어. 자, 떨어져 떨어져. 그렇지. 올라간다. 무지막지하구만. 나이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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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탕 걸렸다. 어이구. 저것도 똑같이 담아줄게요. 꼬랑내 나는 거. 손 엄청 씻고 계세요. 여러분, 3시간의 장정 끝에 저희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생물들을 봤고, 뱀도 4마리나 잡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엉덩이가 개 아파요. 일단 해먹에 들어가서 잠을 좀 청해볼게요. 어우, 야, 야, 야. 여러분, 저 이제 자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고기 그물 있죠? 그거 확인하고, 낚시도 한번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라사, 라사. 여러분, 한
4시간 지났습니다. 이 해먹이 처음에는 너무 편한데 한 30분 지나니까 허리 박살 날 것 같고 불편하네요. 근데 또 다시 한 2시간 있으니까 괜찮으시더라고요. 결론은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제 해가 막 떠는데 피싱네트 있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일출 좀 보십시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언제 이런 거 진짜 보겠어요. 제발 많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시동을 끄고 이런 식으로 그물을 찾은 다음에 쭉쭉 당길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배트맨 형. 어 잡았다. 오 벌써 잡혀 있네. 이야. 진짜 맛있는데. 우와 뭐야. 배트맨 굿. 약간 이거 우럭이랑 굴비 닮았어요. 조기 닮았어. 조기. 피라냐다. 블랙피냐. 네. 땡큐. 이제 피라냐? 예. 이야. 아, 이 이빨 보이시죠? 이빨로 사자마자 물어뜯습니다. 이건 물게 해볼까요? 우와 바로 작살납니다. 오 비파. 와 근데 얘는 좀 이쁜데? 우리나라 거는 검은데 요거는 노란색 계열이 더 셉니다. 아, 안돼. 오 진짜 우와, 붕어. 와 진짜 입, 붕어 같아 이거. 오, 입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 과일 먹을 것 같이 생겼다. 여러분 얘 이빨 보세요. 엄청 날카롭게 많아요. 이가 입 모양은 부린 말대로 귀엽게 과일 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 피라냐. 여러분 아까보다 더 큰 피라냐가 나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7년에 이 비싼 녀석을 한 6만 원 주고 데려온 적이 있거든요. 걔는 혼자 단독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블랙 피라냐였어요 걔가. 근데 이 블랙 피라냐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나트리는 단체 활동을 하지만 얘는 단독 행동을 좀 많이 하고 혼자 가다가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나트리가 아니라 요 녀석이라고 합니다. 나트리 같은 경우는 몰려다니는데 굉장히 겁이 많아서 다 도망가기도 해요. 물리는 거 한번 해볼까? 어, 미안해 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 오 어 진짜 세다. 제가 들고 있잖아요. 아그작하는 그 힘이 느껴져요. 진짜 세요 터키미. 여러분 그물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물 코가 작아가지고요 보니까 잔챙이 그물이에요. 여기 새끼 피라냐입니다. 자 이게 새끼 피라냐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면 피라냐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명력이 진짜 좋은 거고 이분도 피라냐만 챙겨요. 오케이 굿. 어 맥이다 맥이. 맥이다. 우와 뭐야? 옥시 아니야 옥시? 옥시 종류 같은데 맞죠? 어 비파 또 있다. 브림 얘 이상해. 뭐야 얘 이상해. 길어졌어. 몰라 왜 길어? 저 이런 비파 처음 봐요. 뭐야 얘네. 얘도 우와 얘도 길어. 근데 얘는 더 길어졌어. 아유 이거 좋다고 꼬리 흔 아유 그래 아유. 저희가 아까 이거를 보고 흥분했던 게 뭐냐면 옥시도라스라는 갑옷매기가 있는데 아마존 거대 갑옷매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거랑 좀 생김새가 비슷해서 흥분했습니다. 근데 주둥이 보니까 옥시는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종류 같습니다. 얘가 갑옷매기 같은 게 뭐냐면 굉장히 단단해요. 이렇게 장갑하면은 걸릴 정도로 모비늘이 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가시가 쭉 나 있거든요.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또 뭐 나왔어요. What is that? 얘 왜 귀여워. 눈이 왜 아래 달렸어요. 얘도 매기 종류인데 원래 이렇게 했을 때 눈이 보여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뒤집어야 눈이 깎고 너무 신기하고 기괴하게 생겼어요. 마치 제가 은혜를 처음 만날 날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매기가 나왔는데 수염이 엄청 두꺼워서 특이하고 너무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지금 저기 있는 거 확인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확인하러 갈 것 같습니다. 우와 박쥐 같아요. 우와 너무 신기해. 근데 얘네가 이렇게 단체 생활을 동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사는 거 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저도요. 박쥐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곳은 어디요? 술이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물을 올라왔습니다. 크다. 근데 우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거 아까 그거잖아 옥시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어 맞아. 메기들은 항상 지느러미나 이런데 무조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오 소리인데 얘 빠가살이네. 정확한 종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방금 빠가빠가 소리 냈거든요. 거의 진짜 100% 빠가살이랑 비슷한 구조로 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날개에 있는 침도 똑같아요. 비비면서 내는 거거든요. 우와 제 장갑 잡은 거 있죠. 진짜 위험하다 이거. 여기도 지금 톱날이 엄청나게 많고 그냥 무기네 이거. 입이 되게 흡입기처럼 생겼거든요. 이가 있어요. 방금 이빨을 느꼈어요. 오 물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치약력도 굉장한데 지금 입 꾹 닫고 이는 Catch one small piranha. Can I see? 와 비! 우와 진짜 큰데요. 아까 저희가 잡은 게 완전 새끼고 이거는 손바닥보다 큽니다. 이를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우와 이걸로 사체나 피 흘리는 물고기나 사정없이 뜯어먹는 거예요. 입이 그리고 생각보다 커요. 심지어 얘네가 단체로 활동하면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와 근데 예쁘다 이렇게 보면. 저는 육식성 어종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뭔가 좋아요 그냥. 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거. 자 이제 랜디랑 팀이랑 낚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ure we catch? Yeah. 100%. Yes. 오케이. Okay. 이제 아주 든든한 우리 두 형인데 랜디는 행동대장. 요리하고 잡아주고 배 운전해주고 이런 스타일이고 짐은 오디오 형이에요. 약간 사장 느낌이고 그리고 일단 얼굴만 하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야 그냥 화보네. 나는 자
배 타고 30분 정도 온 것 같거든요. Yeah man, we gonna catch some piranhas 100% sure. Let's go. Yes man. 100%? 100%. Yeah. We go for the big one, eh? Big one. Yes, yeah. For the big piranha. Can you sure 100%? Yeah. 여러분, 어제는 루어 낚시로 했었는데 오늘은 미끼를 저희가 좀 전에 잡았던 요 물고기로 쓴다고 합니다. 생미끼를 해야 피라냐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미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저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ry. This is for you. Thank you, thank you. 이게 랜디의 럭키 스틱이라고 합니다. 플라이어가는. He coming. 에? He coming. 나이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아, 빠졌어, 빠졌어, 왔어. 물었네, 물었어. 왔어? 자, 과연. 잡혔다, 잡혔다. 오! 우와, 우와! 우와! 예스! 우와! 딜! 예! 진짜 큰데? 이거 30 넘어요?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이즈. 와, 조심해야겠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다. 우와. 철근이 씹히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아작아작 소리가 들려요. 나 왔다, 왔다, 왔어, 나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우와. 사이즈 보세요. 이것도 커요. 우와. 진짜 여러분 미쳤죠? We're gonna do this. They're dangerous. 아가미를 부러뜨립니다. 물지 못하게. 너무 위험해가지고. Cannot bite anymore. Yes, good. 제가 잡아야 피라냐입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20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리고 소리를 내. 여기 떨리면서. 들으셨죠? 이런 소리 나는데 이것도 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를 부셔 놓으니까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 와, 괴물이다, 괴물. 이거 느껴보래요. 우와, 이거 진짜 바로 손가락이 들어가네. 자, 그리고 이게 김이 잡았던 이것도 근데 빵이 미쳤어요. 이보세요 이거. 아대야? 똑같아. 자, 이것도 킵해 줄게요. 근데 여기 애들 크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페루 아마존 피라냐랑 비교가 안 돼요. 미쳤다 이거. 왔다, 왔어. 그다 나이스. 오, 살 걸렸다, 살 걸렸어. 눈에 살 걸렸어. 나이스. 락이 잘했어. 우와, 이빨만. 멋있다, 멋있다. 본인까지 다 잡았습니다. We go for the peacock bite. Peacock bass, yes. Let's go. 여러분, 피고베스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피고베스는 베스기 때문에 루어를 사용합니다. 플라이어 그래! 캐스팅했습니다. 피고베스가 예민한 녀석들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랜디, show me your fishing. Please give me Picobass. 일단 최대한 열심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와, 뭐야? 이야, 우와, 개 커! Too big! Yeah! 이것도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우와. 얘네 턱 발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턱 힘이 너무 세서 울리면 끝장납니다. 피코베스 계속 해볼게요. 랜디, you give up? 피코베스? Yes, for now, for now. I wanna take a swim. 저도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데 피코베스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한번 던져보긴 할게요. 플라이어 그래. 나와 리벌레기. 랜디, I give up too. It's not lucky stick. No, no.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피라냐 큰 거 두 마리랑 작은 것도 잡고 했습니다. 바로 돌아가가지고 요거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먹어라. 탕, 탕, 탕. 아씨, 갑자기 뭐가 따끔하더니 보니까 파리가 앉아서 물어가지고 피가 나요. 이게 흡혈파리라고 해요. 형아, 물린 거예요. 보라색 됐네. 바로 물렸죠? 전에 물린 거를 죽였는데 피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흡혈파리가 있는 거 모르셨죠? 우리나라에는 흡혈파리라고 하면은 샌드 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밖에 없는데 이건 진짜 파리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제 발 아래 있거든요. 자, 여기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리끼가 흡혈파리입니다. 붙자마자 삐죽한 걸로 쭉 꽂아버리더라고요. 이발레키 만나면 먹어버려야겠어. 자, 여러분 잠깐 여기 배를 대고 쉬러 왔거든요. 근데 사마귀 진짜 이뻐. 여기, 여기. 우와, 완전 낙엽이네. 낙엽 사마귀다. 우와, 여러분 얘는 낙엽 같죠? 꼬리가 낙엽이 아니라 지꺼예요. 그리고 여기 엉덩이 쪽은 장수풍뎅이 뿔같이 생겼어요. 얘 진짜 신기합니다. 방생해줄게요. 랜디, you good? Yes, I'm good. You don't come inside. 왔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Not big? No, I'm not bad. This is the deal. Okay. 와우! 예스, 너무 좋아. 언제 아마존 강에서 이렇게 수영을 쳐보겠어요? 나기! 빨리 와! 엄청 기뻐! 나 수영 잘해! 여기밖에 안 와. I'm free! 와. Yes, man. Yes. Yes. Tim, come here. You feel fresh. 아, 뭐야? 지금 벗었어요. 네, me too. Who is my kiss? Yes! Peter, come here! Okay, come together. Suriname team forever. Suriname team forever. One, two, three. Suriname team forever! Randy, do you want marijuana? Marijuana? Yes. Yes, give me, give me. 털이 나 있어가지고. Hey, Tim, do you want?
You need to put it underwater to fish your bait in. 여러분 진짜 언제 이렇게 아마존강을 수영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해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놀고 저희는 베이스캠프 가가지고 피라냐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뭐 맞히진 못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배트만이 혼자 낚시를 하고 왔는데 와 피라이바라는 메기인데 저게 엄청나게 커지는 메이거든요. 와 already drying up 살아있다. But still alive. 오, still alive.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크고 이거를 타겟팅으로 해서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인데 그 투어가 50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이 투어를 7월에 가려고 했는데 어떠한 사정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찬란한 눈빛에 깼다고요. 이거 빠가살이네. 이것도 빠가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잡아온 피라냐를 손질을 해볼 겁니다. 야 비늘 튀는 거 봐라. 와 그리고 이 피라냐가 보면요 비늘이 굉장히 얇아요. 자 이런 식으로 칼집을 대줍니다. Yes, that's all. Okay. Wow. You wanna try? No. No? Yeah. Yes. No. Oh. Yeah, I will try. Yes? Yes. Wow, too big. 자, 여러분 제가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생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줄이야. 자, 엔딩으로 How about? Yes, good. Thank you. I give you a 10. You are my teacher. Yes. 자, 이렇게 모든 피라냐가 손질이 되고 씻겨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즈닝을 뿌려줄 거예요. 아, 이거 뱃속에도 좀 많이 뿌려주고 사이사이 여기를 문질러준다고 합니다. 일단 손은 비늘로 절대 씻지 않았어요. Okay. Let's go fire. Fire! Fire in the hole. 빨리 언언언 해요. 언언언언언언. You say 언언언언. 언언언언. If you put in, please say 들어가라. Okay, you ready? Yes, I'm ready. 들어가라. Very good.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If I stay a month with you guys, I can speak Korean. What does it mean? 들어가라. 들어가라 same mean same. Put in. Okay. 아, okay. Just my signature. Yes, yes. 야, 야, 야.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뭔가 설명하면서 되게 뻘쭘하네요. 글짝, 글짝. 와우. 미쳤다. 비주얼 보세요. 와. 이 바나나 잎 같은 거를 또 어디서 따왔거든요. 그릇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익었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자, 와. 미쳤습니다. 우와. 미쳤어. 치카, 치카, 치카. 야, 얘 비주얼 보세요. 너무 무섭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애들 싹 다 익혀주도록 할게요. 라상, 라상.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까지. 이야. 여러분, 저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옆에 보시면 계란 후라이도 갑자기 생겼고, 양파까지 썰고 있습니다. 진짜 섬세해요. 와. What is that? Pepper. Wow, yeah. Together bread? Fire in the hole. 야, 진짜 이건 어메이징합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초베르. 초베르. I forgot. 초베르. 초베르. 와, 진짜 맛있다. 참치가 돼요, 참치. 빵이랑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 안에 피라냐 살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계란도 그냥 손으로 다 뜯어. This is 피라냐 샌드위치. 초베르. 마티텍피시. 말도 안 돼, 조합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셰프. 굿. 굿. 야. How about your food? It's good. Good? Yes, I love it. Too better. Good. Peter. Yeah, wait. Too better. I think you Korean.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간 정글에서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8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아주 먼 정글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촬영했습니다. 근데 옷 좀 젖어가지고요. 옷 좀 갈아입을게요. 헌터 파기오! 아니, 성훈아, 성훈아. 잠깐만. 끊지 마봐. 아, 이거 단추 뜯고 생각해보니까 은혜 옷인데. 은혜야, 나랑 해 보고 싶어?